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. 벌써 이제 1교시 이제 시작할 시간이 왔어요.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른 아침부터 항상 부지런하게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, 항상 댓글도 잘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. 힘이 나고,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번 초지일관의 자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사람이라면 약간 좀 흔들리기도 하고 좀 처지기도 합니다. 간혹 보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. 이게 사람이에요. 원래 사람 자체가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. 이게 뭐 공부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? 공부할 때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응? 하다 보면은 막 한번 좀 약간 기분에 업돼가지고 잘할 때도 있지만 또 침체될 때는 또푹 빠지는 경우 있어요. 다운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만큼 평정심을 갖고 모든 일을 그냥 일관되게 한다는 게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이게 또한 이게 투자에 적용하니까 투자는 더욱더 그래요. 더욱더 자기 투자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더욱더 사람이 이제 완전 미쳐가는 것 같아요. 애간장 타죠 보면은. 응? 상당히 막 들썩들썩거립니다. 들썩들썩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. 하여튼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잘 견뎌내고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초지 일관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초심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세요. 이번 시간에 삼성과 SK, TSMC가 이전 미국에 자료를 다 제출을 한것 같아요. 제출을 했는데,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이제 사재기를 이제 반드시 잡겠다고 막 그런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.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모든 주요 반도체 기업들부터 자료를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수급난을 부추기는 이제 사재기를 파악하고요,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졌습니다. 근데 결국 기업들이 제출한 그 자료가 이제 충분하지 않으면은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 그런 입장도 제안한 거예요. 결국 자료 좀 약간 삐딱하게 냈거나 뭐 정보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고 불성실하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. 하여튼 깡패 국가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. 일단 그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니까 그 지나 라이몬드 그미 상무장관이죠. 여성분인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하고 그 기업들의 그 재고 판매량 그에 대한 데이터 제출 기한인 이날까지 이전 모든 8일이죠. 8일까지 이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기로 했다. 뭐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밝혔고요. 라이몬드 장관도 지난 2주간에 삼성하고 SK, TSMC 등 주요 반도체 공급망 업체 CEO들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. 통화를 해가지고 이들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이다. 그렇게 약속했다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. 그 앞서서 그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이죠.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그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날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.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. 정보 제공 여부는 각 기업의 그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은 만약에 그 미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방물자생산법이라고 있어요. 국방물자생산법을 해가지고 이걸 동원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. 사실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조치여서 기업 비밀 누출 등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현재 그 미국의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보면은 67개 기업들이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. 그 세계 1위 기업인 뭐 대만 TSMC도 지금 지난 5일에 제출했어요. 시스템 반도체 1등. 국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마감 시한인 8일날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죠.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9일에 제출했죠. 영업기밀인 그 고객사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품귀 현상이 가장 심한 반도체 상위 10개 종목 관련 자료만 이제 제출을 합니다. 이 밖에 이제 파운드리 사위 업체인 UMC 그 업체하고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 ASE,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생산 업체인 글로벌 웨이퍼스 등 대만의 그 다른 기업들도 이제 자료를 낸 상태라고 합니다. 그 마이크론, 또 웨스턴 디지털 등도 미국 업체 등도 이제 자료를 이제 제출하게 되죠.
하여튼 미국의 행정부는 그 기업들의 정보가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은 일단은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. 그런 입장을 이제 되풀이합니다. 되풀이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결국 긴장감이 상당히 남아 있겠죠. 자꾸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. 그래서 라이몬드 장관이 그 제출된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것은 아닌데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어 불신을 낳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도하게 반도체를 비축하는 그 사재기를 이제 말 그대로 차단을 하고요. 공급망에서 병목 현상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칩 제조 촉진을 위해서 올 연말에 의회가 한 520억 달러 되는 게 520억 달러, 520달러의 그 예산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. 라이먼 장관도 그래서 반도체 관련 예상 승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. 이것은 국가 안보 필수사안이다.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. 그 라이먼 장관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이 나선다고 하네요. 이번에 방문하는 국가가 일본과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.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. 하여튼 이참 바이든 행정부 아주 독해요, 독해. 거기다 또 밑에 라이먼드 독한 여성 장관이 또 있어가지고 업체들을 상당히 지금 긴장감 막 있게 만들면서 어떻게든지 그 비밀 정보를 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눈에 살아나요. 결국 여기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또 힘들겠죠. 그 지금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난리일 겁니다. 근데 미국 업체들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.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다. 하여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민감한 정보가 안 들어왔다 하면은 아까 막 국방법을 통해 가지고 협박을 해서 엄청나게 쫄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. 하여튼 안타깝습니다.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지. 일단은 그 지금 그래요. 개별 기업만으로는 미국의 무차별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은 경제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미국의 이제 정재계 그 장관, 정재계 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먼저 접촉면을 늘리고 있긴 있다고 하는데 정경련에서도 미국 상공회의소죠. 그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한미 재계회의 총회를 열어가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관련 한미 동맹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그렇게 제안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간 좀 그래요. 지금 기업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주면서 민감한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곤 하는데 워낙 미국이 상당히 지금 보니까 너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압박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만의 반도체 패권을 한번 가져보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향후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더욱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추가로 또 미국의 그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.